클 때랑 작을 때.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를 보면, 클 때는 이게 양수잖아.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돼. x제곱, i-6x 플러스 3이 되고, 이건 그대로 x 빼기 4.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1, 6 이러니까 x는 1에서 6까지.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이잖아. 그래서 x는 3에서 6까지예요. 3보다 작을 때 여기 음수잖아. 음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보고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가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니까 x는 0에서 5까지. 3보다 작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x는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겠지. 이렇게. 그럼 바로 0부터 3인데 다시 3에서부터 6까지. 그럼 결국 x를 만족하는 x는 0에서부터 6까지가 다 만족되죠. 그 안에 있는 정수는 1, 2, 3, 4.